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부산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네,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에 지정돼 있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모든 지역의 규제를 풀게 될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지역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거래 절벽을 넘어서 지금 빙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특히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급등의 여지가 없다고 정부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거래 급감으로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현재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래 절벽 상황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지방은 다 지금 규제가 풀렸는데요.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빙하기 상황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들이 매수세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지가 나빠지면서 사실은 지금 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하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 연준이 지금 고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것은 미국의 인플레 상황을 2% 정도로 지금 잡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인플레 2%를 잡겠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마 계속 금리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내지는 전보 스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미국 연준의 소위 고금리 정책 상황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규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시장이 급격하게 활성화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좀 요하는 상황 뒤에 어느 정도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